나와 계셨습니까? 우리 시장님 오신다 가는데 뭐 마중 나와야지요. 들어가자. 여기서 말씀하시죠. 제가 공무가 바빠서요, 아버님. 누구? 네 지금 누구 믿고 이래 시금방지게 구는 기고? 새서울 타운 사업권을 재하건설에 넘긴 것도 얼마가 시키더라. 네 뒤에 있는 글마가 미라클이가 모르셨나 봅니다. 제 뒤에 있는 사람은 천만 서울 시민입니다. 어? 저는 시장으로서 서울시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공정한 법과 절차에 따라 순양 건설이 아닌 재하 건설을 선택했을 뿐입니다. 서울시장에 공무가 있으시다면 다음엔 청사에서 뵙겠습니다. 회장님. 서울타운 사업권을 재하건설이 가져갔다고요? 아, 진성준 상무 첫 사업인데 실망이 컸겠네. 그리고 유학 준비를 하나 어학원을 열심히 다니던데요. 재밌네. 재하건설의 경영권을 갖고 있는 미라클 투자사. 진도준이 다니는 어학원이랑 같은 건물에 있네요. 난 운명은 믿어도 우연은 안 믿거든요. 강찬입니다. 압수수색 실시하겠습니다. 수색해. 세 명 있죠. Excuse me. 누구세요? 오세훈 대표님 계십니까? 무슨 일입니까? 서울지검 특수사무부 수사과에서 나왔습니다. 오 대표님이 새서울타운 사업권을 목적으로 최창재 서울시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유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순양이 대단하긴 대단하네요. 대한민국 검찰을 하수인으로 부리고. 원하는 게 뭡니까? 회장님 앞으로 데려오라십니다. 미라클의 대주주. 진짜 주인이요.
미라클 인베스트먼트 알죠? 그럼 미라클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도 알고 있어요? 알고 있는 사람처럼 말하네요. 누굽니까? 미라클 대주주 진도준입니다.